28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한온시스템 매수가가 13,000원에 15% 이태건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고 13,000원이시면은 매수하신 지도 이제 거의 한 1년 반 넘게 좀 되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이런 실적 기대감은 좋은 섹터이긴 한데 한온시스템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최대의 자동차 공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매각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동반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한온시스템에 대한 자리가 좀 아무래도 저점에서 충분한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가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들 보면 뭐 성화대택이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잘 가는데 시총이 굉장히 조금 이제 작고 그리고 뭐 현대나 혹은 기아에 혹은 조지아 공장에 현지에 또 생산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반면에 이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옆으로 좀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내가 13,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꼭 나는 이 자리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혹은 뭐 3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꾸준하게 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만 원 선은 훌쩍 넘길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좀 걸리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다소 시작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좀 동반을 하지 않고 가격대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불과 이제 올해 하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가는 반면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혹은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의 직접적인 계열사 부품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먼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매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딩을 하면서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